앉을게요. 앉아야 이게 뭐가 좀 나와. 그 못 보던 얼굴들이 많네. 아, 좋네, 확실히. 강남이. 네. 그래요. 뭔 정신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저 도원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기존에 저쪽에 이제 명담제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애지간하면 그때 이제 역삼동에 있다가 이제 가평으로 갔는데 애지간하면 이제 강남은 안 오려고 해. 응? 너무 이 도심이라 가지고 너무 싫어. 응. 지금 내가 있는 가평이 너무 좋은데 그러면 아 내가 들어가서 나중에 여기 다시 올 일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그럼 뭔가 있었거든. 내 느낌이. 그래서 우리 저 도원 선생님도 그 기운이 나하고 이제 그 인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나중에 되면 내가 확실하게 알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막연한 그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사실은. 근데 대충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아카데미가 어떻게 나갈 거고 이런 그림들은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오늘 또 마침 또 1교시에 그런 강의를 하니까 자기 사주를 풀잖아. 거기에 이제 내가 와주 어떤 인연으로 내가 왔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확연해지고 있어요. 그래. 여기 오기 전에는 오늘 무슨 강의를 할까 생각도 없었어. 그냥 가서 그냥 느끼는 대로 강의하면 되지. 그러니까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을 본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머리도 깎고 이제 샤워하면서 우리 옛날에 여기 올 때 항상 샤워하면서 그 삘이 탁 와. 응? 목욕탕에서. 그러면 이제 그 삘을 가지고 그 삘로 와 오늘은 그걸 강의를 해야지 해서 여기 오는 경우가 많아요. 역시나 또 오늘 또 목욕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운동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내가 그러면 오늘 운동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 왔어요. 이 운동. 운동. 맞나? 이건가? 운동. 운. 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안 궁금하신 분 있나? 한번 손 들어봐. 안 궁금하신 분. 운에 대해서 안 궁금하신 분. 없어? 안 궁금하신 분이 도인인데. 그잖아, 도인. 그러니까 이제 동은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운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움직여야 뭔가 살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운동하셔야 돼. 여러분들. 네? 그러면. 운동이라는 게, 뭐, 이렇게, 뭐, 헬스장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만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살고 싶잖아. 그죠? 그럼 운동하셔야 돼. 그 운동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거든. 운동하라고 하면 아, 뭐 어디 뭐 달리기하든지 아니면 뭐 이게 운동으로만 우리 고정관념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봐봐. 운을 내가 사는 이 운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게 몸으로만 움직인다고 이게 운동이 아니야. 정신으로도 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몇 년 됐어요. 제가 공부한 지. 그 공부한 그 가장 큰 그 느낌이라고 하자고. 그 운동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 거지. 어차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루하루 뭔가 설레이고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근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냐, 이거지.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안 듣네. 다 안 듣네. 그럼 다 잘 산다는 얘기네. 그럼 오늘 강의 할 필요 없어, 내가. 네. 그걸 찾는 거야. 내 삶에서. 내가, 그러니까 그게 운동하는 행위거든. 그게. 그러니까 내가 고요하게 나에 대해서 물어보란 말이야. 내 생활이 지금 행복하냐?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가를 찾아야지. 맞잖아요. 내 인생이잖아. 안 그런가? 내 인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만들어가야 돼. 근데 그걸 그냥 막연하게, 아이고,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열심히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한 거야, 그거는. 본질적으로. 밖에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요. 나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밖에 쳐다봐가지고, 우우, 몰려가면 그냥 그걸로 쭉 가고, 또, 이렇게 가고, 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거거든. 여러분 다 머리가 있잖아. 근데 이게 알려고, 어떻게 보면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야. 엉뚱한 거를 찾아 나서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엉뚱한 거 찾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보면 소모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행복하게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답이 운동이야. 운동. 그 운동의 행위가 그러면 어떤 건가? 를 이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제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한번 운동을 해보시라는 얘기야. 예? 꼭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얘기해서 좀 괜찮다 싶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나도 모르게 운동하려고 오신 분들이야. 여러분들. 그러면 그 운동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배도 나오고, 막, 건강도 좀 안 좋아진 것 같고, 그러면 뭐 해요? 운동하려고도 하잖아. 실제. 헬스장 뭐 다니거나, 이럴 수도 있어. 맞잖아요. 내가 막, 몸도 안 좋아지고 하면, 다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다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좋아지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아, 반응이 왜 그래. 네. 진짜. 나 상관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운동이, 이거 가장 좋은 운동이 뭔지 아세요? 명리 공부야. 잘만 배우면 정말 좋은 운동이다, 이거지,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 응. 그러면 이 명리 공부해가지고 직업으로 쓰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직업으로 안 써도 회사라든지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명리 공부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건 마치 이런 거지. 직장 다니면서 이제 저녁에 헬스하고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사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직장 다니면서 짬 내가지고 운동하고 멋있잖아. 뭔가 좀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뭐 직장 다녔다 탁 나오면 또 저녁에 누구 만나가지고 술 처먹고 막 이런 것보단 낫잖아. 분명히 뭔가 나은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거를 해라는 얘기, 이거를. 이게 운동이다, 이거야, 이거. 예? 그러면 이제 명리 공부에서 이제 전문가 상담, 이 명리를 상담해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자면 이제 헬스를 내가 하다가 아, 이 헬스장을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겠다고 하면 헬스장을 차리시면 돼요. 얼마나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돈도 벌고. 그쵸? 근데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회사 다니면서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저녁에 짬내가지고 공부하듯이, 헬스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만 핵심은 뭐냐, 이거를 내가 인생에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사느냐. 그 여러분들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잘 오신 거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 명리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니 정말 이건 좋은 거야. 왜 좋으냐면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게 머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들이 다. 왜냐하면 내가 머리로 다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거든. 그래서 내가 착각하는 거야. 내가 보이고 눈에 보이고 뭐가 판단 내리고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다 머리로 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머리에 집중하면 내 몸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 그러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 되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거야, 그게. 응? 예를 들어서 그게 왜 심각한 작용이냐? 만약에 내가 어떤 뭐 큰 무술을 배운다고 쳐봐요. 그럼 머리로는 그 무술을 내가 소화할 것 같아. 근데 실제는 몸이 허약해서 안 돼.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그럼 머리로는 내가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거잖아, 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을 키워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이 진리를 몰라. 모르는 게 아니지. 알아도 잘 모르고 그냥 간다니까, 그냥. 운동해보신 분들, 여기서. 운동해보신 분들은, 뭐, 3개월 오신 분도 있을 거고, 1년 오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럼 1년 이상 정도 해보면 운동이 왜 좋은지를 알 수는 있을 거야. 응? 음양이라는 게 그런 거요, 여러분. 세상에 음양이 있어요, 항상. 그 진리야.
그게 또 하나에 있고, 음양이라는 게.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하나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있잖아.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게 정상이야. 여러분, 다 좋은 것만 있는 사람은 비정상이야. 그 정상이 아니에요. 음양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운도 그런 거야, 여러분. 내 생각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나쁜 운이야. 근데 다른 면에서 그 운을 쳐다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냐? 좋은 거, 나쁜 게 같이 섞여 있거든. 그 음양이라는 얘기야.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몸, 정신. 같이 있잖아. 근데 이걸 따로 놀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거 운동이 같이. 나도 모르게 이게 같이 내, 나라는 자체를 통으로 좋게 만드는 행위다. 라는 거요. 정말이에요. 맨날 이 공부해가지고, 응? 운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또라이 되는 거요. 글로 가면, 정상적으로 공부하시라고, 정상적으로. 법이라는 게 있거든, 세상에는. 그 진리거든. 그 진리가 막 수없이 깔려있는데, 그런 거를 볼 겨를이 없어. 살아가는 게. 인생 사는 게. 그니까 이 명리 공부가 어떤 거냐? 법 공부야, 법. 여러분, 법이 그, 저, 뭐, 헌법하는 그 법이 아니라, 예? 우리 불가의 불법승 할 때 그 법이 진리야, 진리. 진리 공부라고. 불은 뭔지 아세요? 불법승. 불법승 설명, 네, 강의에도 했지만. 불은 뭐냐 하면, 마음이야. 예? 법은 뭐냐? 진리예요. 우주의 진리. 같은 거야, 여러분. 그니까, 내 마음과 본성, 이게 참나라고 합니다. 내 마음과 진리를 가진 사람.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 요 공부도 자꾸 머리로 착각한다니까. 요 공부는 어떤 거냐? 몸 공부, 머리 공부 다 하는 사람이에요. 운동하는 사람 맞잖아. 그죠? 그런 사람을 승이라고 합니다. 그 불법승이야. 불가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승이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은 승이에요? 아니, 승이 아니에요? 머리 안 깎았는데? 머리를 깎든 안 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머리를 깎았다는 거는 그런 자격을 가졌다는 거야. 여러분. 자격증. 전문가. 스님 해가지고, 응? 승. 전문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승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머리 안 깎아도 공부할 수 있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도 승이야. 이 승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하려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야. 도인이지.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인연이, 여기 온 인연이, 여러분들 도인이라는 얘기야. 거창해요? 거창이야. 도인이 별거 없어. 이 공부 오면 도인이야. 정말이에요. 그 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생각할 필요 없어. 내가 이런 공부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인이라고 언젠가는 그지? 봐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잘못 가면 도인이 아니지. 이탈된 거잖아. 제대로만 가면 도인이라고.
늘 나를 쳐다보고, 그죠? 남을 보더라도 그냥 생각 없이 보지 말고. 어, 진짜요. 이런 게 자그마한 겁니다. 자그마한 건 하다못해 여기 이제, 자식들 봐봐. 그 내 자식이라도 그 다 생각이 있는 자식들이야. 그 내 마음대로 되겠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자식들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열정은 대단해.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 그건 자기 욕심이지. 이런 경우 있어요. 그냥 냅두는 게 도와주는 건데, 에? 막 잡아가지고 그냥 막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이 내가 태어나가지고 세상이 원망스러운 거는 그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야. 내가 잘못된 거지. 그걸 봐야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공부 그런 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명리 공부를 통해서 이 운동, 늘 운동하는 사람, 꾸준히.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행복해집니다. 이게 중요한 게, 언젠가느냐, 여러분. 봐봐, 왜 웃냐, 이거지. 그것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런 얘기 들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운동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예? 조금 뭐 기도도 하고, 안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 안 좋아지는 거야. 아이씨, 했는데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는 거야. 당연히 안 좋아지지. 여러분,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좋아져? 시간이 걸리지, 시간이. 내가 항상 얘기하는 그 헬스장 가가지고 러닝머신 하는데 한 달 그 러닝머신 한다고 그거 좋아지나? 몇 개월 돼야 좋아진다고? 그거. 그러면 그거 한번 찍어보라고. 이게 한 달 내가지고 거울 봐서 사진 찍고, 한 달 내서, 다시 두 달 내서 거울 봐서 안 그러면 내가 좋아지는지 몰라.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 6개월 후에 딱 봐서 딱 보잖아. 어? 이런다니까? 근데, 그러면 그게 내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모르고 달라지는 거잖아. 그걸 못 느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못 느끼니까 어떻게 돼? 아씨, 생각으로, 아, 이거 하면 배도 확 빠지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기도하면, 기도하라고 하니까, 아, 이제 잘 맞다. 완전히 막 그냥, 런닝머신도, 예? 한 40분 정도 하루에 그냥 꾸준히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막 2시간씩 하는 거야. 막 죽게 하면 살기로. 그래서 이제, 아, 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봤는데, 빠지나, 그게? 그냥 하다 보면 좋아져요. 그 진리야, 여러분. 개새끼도 3년, 선악계 3년이면 풍어를 읊어요. 그 진리요. 그 여러분, 그, 지금 명리 관심해가지고, 허야지. 별거 없어. 무슨 뭐 이런 데 와가지고 무슨 뭐 비전 찾고 앉아 있고. 나도 처음엔 그랬지. 근데 나는 이 공부할 때 딱 그거야. 다 죽었어 했어. 왜냐하면 야, 이거 하면은 심리를 알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난 또 정인이 있으니까 정인들이 그 사람의 마음이라 이런 거를, 야, 어떻게 이런 걸로 이거 알 수가 있냐, 이거지. 그거에 완전 빡 꽂혀버린 거야, 그냥. 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기 부천에서 막, 설레이는 거야. 막, 그, 저,
도서관 가가지고, 아, 서점 가가지고, 막 책 끼는데, 화장실 가가지고, 딱 있으면서도, 막 설레는 거야, 내가. 아, 이거 공부하는 내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막 심리적으로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막 여러 유혹들이 오지. 응? 뭐 주역으로 한 방에 푸는 뭐 숫자 딱 해가지고 딱 계산해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 이제 내 거 해봤다? 어이, 기가 막힌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멘붕이 딱 오면서 어떻게, 야, 이거 숫자 해가지고 탁탁탁 나오는데 내가 왜 이런 공부를 해야지? 이거는 이제 한참 걸릴 것 같은 거야. 요거는 뭐야, 이거. 그런 유혹도 있었어요, 저. 그런 유혹들이 수도 없이 와, 여러분. 신기하거든. 그렇게 해서 탁탁탁탁. 이게 산수 같은 거야, 산수. 두루뭉실하게 맞거든요. 근데 기똥차게 맞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인생은 한 몇 년 이제 거꾸로 가는 거야. 왜? 그거에 이제 헉 해가지고, 제기를 못 가는 거지. 무슨 얘기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벗어나라.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이게 내가 이 공부가 맞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순간 그건 도인이야. 그 차이 크게 나누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벗어나질 못해요. 맞을 수가 없거든. 미래가 어떻게 맞아?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그것도 그 좌표가 딱 정해지면, 그 사람의 좌표가 딱 정해지면, 인생을 맞추는 게 아니야. 이해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거야. 아까 여기 강의했듯이,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야. 나를 찾았다고 해가지고 다 되는 줄 아세요? 영원히 나를 찾아가는 인생이다, 이거야. 이런 공부가.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는 거. 찾았다가 아니야. 찾을 수가, 아니, 다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침표가 없어. 마침표면 죽어야 돼.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이제 다 알았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 순간 나는 죽어야 돼. 그게 말이 돼요. 그 진리라니까. 돌아가는 거.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건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중에 그 즐거웠던 순간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슬펐던 순간도 있을 거고. 근데 막 내가 막 설레고 막 그렇게 즐거웠던 순간들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거야, 여기. 한 번도 없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막가자는 사람은 없네. 막가자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거 사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점쟁이 해가지고 점 보러 오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피해. 여러분. 그런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은 가급적 피하시라고. 전혀 도움 안 돼. 괜히 잡아가지고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그냥 이제 묻어가지고 이 생에는 이제 긁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어요. 본질로. 내가 공부를 해보면 그렇잖아. 손님 만나보고.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힘쓰지 마라. 왜 그 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내가 맞춰야 되냐고. 그러지 마.
그럼 저 내년에 저 합격해요? 그런 사람 보지 말라고. 괜히 진상들이야. 괜히 그런 사람하고 해가지고 저 상담했다가는 똑같은 인생 되는 거야. 이 학문이 그런 학문이 아니거든. 나를 보는 학문이야, 나를 보는 학문. 결국은. 내만 잘 돼봐요, 여러분. 아니, 그거 한번 이치로 생각해봐. 내가, 아니, 어떤 물건 중에 아주 괜찮은 물건이 있다.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괜찮은 물건 보고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맞잖아. 그러면 답이 딱 나와 있는데 내가 괜찮은 물건이 되면 되잖아. 그럼 내가 괜찮은 물건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될 때 기왕이면 즐겁게 운동하면서. 그거잖아. 그래놓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제품이 된 거야.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거지. 그러면 자동이야. 어떤 사람이 오잖아요. 그냥 자동이야, 자동. 자주 몰라도 돼. 그냥 얘기하면 돼요. 응. 여러분, 여기 오는 분 중에 막 사주 찾아 산만리도 해봤었을 거고, 어떻게 하면 막, 그러니까 사주 공부도 뭐 지름길 없나, 이런 거. 그죠? 그리고 이거 진짜 공부해야 되나? 좋고 나쁜 거 자주, 그리고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렇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여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기왕이면 좋은 거 가지고 공부하려고 하지. 맞잖아. 잘못된 거 가지고 공부하려고. 그 생각부터 하지 말라 이거야. 그냥 내가 느낌 따라 여기 여러분들도 왔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나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제 내 길을 가려고 여기 왔다 이거야. 응? 이제 운동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내 인생에. 거기에 이제 트레이너가 뭐라고 하면 그 받아들이면서 운동은 누가 한다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게 운동시키지 않을 거 아니야, 애지간하면. 근데 꼭 잘못 시키는 운동, 그 트레이너라고 의심하는 게 병인 거예요. 그건 절대 못 배우는 사람들이야. 그건 배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 괜찮으면 필요 없어요. 하다 보면 자기가 느낄 거 아니야. 그죠? 자기가 느끼는 거야, 자기가. 시작을 만나 하지 말고 그냥 해보시라고. 바쁜데 운동을 하고 하니까 할 일 많은데 끝나고 나면 술 처먹어야 되는데 이러면 못 하는 거지 운동. 아유 해야지. 응. 좀 했다가 또 때려쳤다가 또 해야지. 그게 어디야? 한다는 게 중요하지. 요? 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단단해지면 돼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뭐 이렇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어떤 인생 지금 다 저마다의 어떤 삶의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완전히 참고서 같은 거야 이게. 만약에 내가 50대다. 이 공부를 딱 하잖아. 그러면 지난날의 과거가 내, 과거의 내 모습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 과거 속에 그 인연들이 왜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현재 내, 응? 자식이나 배우자나 주변 친구나 내 직장이나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다고. 왜 그런지를 알고 사는가하고 모르고 사는 거 틀리잖아. 제일 세상에 안타까운 사람이 뭐냐면 그런 거 모르고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있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 생각해봐요. 그런 거 모르고 열심히 나는 사는 거, 다른 사람보다 난 열심히 살았다 이거야. 근데 그 대가가 안 오면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세상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뭐로 열심히 사냐고. 안 그래? 아니, 열심히 살았는데 좋아지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 꾸준히 잘 살아야 돼. 꾸준히 잘 살아야 돼. 그 잘 사는 게 그 굉장히 어려운 거. 그게 중도인데, 여러분. 0점 조정하는 건데. 0점 조정하는 방법 내가 저번에 강의했죠? 여기가 관역이면 여기 맞추고 자주 맞춰봐야 점점 0점 조정이 되잖아. 그게 중이야. 그게 돼야 돼. 그 기간이, 그 운동 기간이 3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3년 안 하고 때려치잖아. 그러면 할 말 없어, 나는. 3년만 해놓고 이제 따져라 이런 거야. 개새끼도 오는 3년. 진짜라니까. 3년만 이 명리 운동을 한번 해보시라. 네? 그래서 이게 사람 보고 명리 공부하려고 하지 마. 제대로 된 거를 내가 찾아서 공부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졌어요, 요즘. 유튜브라는 게 있는데. 응? 내 수준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내가 머리가, 자기가 생각할 때 머리가 좋다고 해가지고, 초보자가. 초보자는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는 강의를 들어야 돼. 여러분, 진짜야. 나 완전히 멘붕 오잖아, 그런 거. 지금 초보자 와가지고, 여기 초보자도 있고, 중급자도 있고, 이거 하면 내 강의가 정말 어려워. 내가 그런 거를.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욕심이라, 그게.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나를 쳐다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게 처음부터 쉽지 않지. 공부해야 돼. 하다 보면 조금씩 느껴지는 거거든. 아까 런닝머신처럼이. 조금씩 한 3개월은 해야지. 6개월은 해야 이게 뭔가, 이런 거요. 그러면 이게 내가 느끼는 거잖아. 그럼 하지 말라고 해도 해.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야. 이런 공부 하는데, 하다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 어려운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 쉬운 거 하세요. 그러면. 어려운 걸 해내야 뭔가 쉬운 거 해내는 거하고 어려운 거 해내는 거하고 어떤 거야? 아니, 그렇지 않나? 위치적으로? 아니, 이 공부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우리 인생이 뭐 쉽나? 근데 어려워도 살잖아요, 여러분. 그거 똑같은 거야. 명리 공부도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다고 해서 안 해보면 그 인생 포기하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가 어려운 걸 해내는 방법이 꾸준히라고. 꾸준히 하지도 않으면서 어렵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하라니까요. 걔도 3년이면. 하물며 여러분들이. 걔만도 못한 인간이 되면 안 되잖아. 예? 된다니까. 하시라고. 근데 뭐 사실은 얼마나 좋아 여기. 딱 내가 오니까 너무 부러워. 나 여기 있고 싶어. 너무 부럽네. 아, 이거 뭐 얼마든지 강의 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강의했다가 운동했다가. 야, 난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조금만이라도 그걸 짜가지고
여러분, 이런 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사주 해가지고 뭐 몇십 년 해가지고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다 좋은 거 아니라니까? 당장 내가 내 몸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응? 그러니까 쓸데없이 저 가평까지 쳐 올라고 하지 말고, 이거 얼마나 좋아, 이런 데가. 해보라는 거. 그리고 공부도 눈높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론 이제 디프리도 할 거고 하니까 이제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아,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런 공부를 이제 시작 안 하신 분 손 들어봐. 예? 시작 안 하신 분, 시작할까 말까 하시는 분, 손 들어봐. 한 분, 두 분, 그래, 벌써 얼굴에 써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반드시 노트북을 사세요. 이제 가장 나만의 나를 알아주고 내 내면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를 사시라는 뜻이야. 모르면 배우셔야 돼. 응. 여기 와서 가르쳐달라고 하면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야. 그 강의하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시간, 그다음에 뭐 컴퓨터 모르는 사람은 컴퓨터 조작하는 거라든지 노트북 해가지고 서로 해서 여러분들 나만의 내 이 운동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일기를 써야 되는 거거든. 인생 일기를 써보시라는 얘기야. 그 노트북에 그 일기가 뭐냐? 유튜브요. 잘 되건 못 되건 그건 상관없이 그런 것도 찍어보기도 하고 공부한 거 응? 메모해보기도 하고 남기는 거잖아. 내 소중한 내 인생에 내 자취를 남기는 행위를 하시라. 얼마나 설레요? 안 설레나?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와서 그런 사람들끼리 여기 엊그저께 그 내하고 상담 그 학원 하시는 분 있을 거야. 직신 제사리 아주 못 떨어진 사주인데 재성이 없으니까 재성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얘기를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그래야 해볼까 이러는 거야. 그냥 뭐 식신 제사리다 재성 없는 식신 제 여기는 재성 있는 식신 제사리야. 재성 없는 식신 제사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열심히 해. 목적도 없이. 그런 거 하나 탁 찍어주면 완전 잘하지. 그런 거. 그러니까 유튜브 하라 이거요. 아니 여러분 학원 같은 거. 학원 논다 하면 유튜브 하는 게 훨씬 이제 앞으로는 대세단 말이야. 다 대세잖아, 유튜브가. 아니, 내가 능력이 뛰어나. 근데도 숨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나라는 사람이 뛰어나면, 아니, 맞잖아요. 내가 가리킨다. 그럼 가리키면서 내가 먹고 살라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식신제살들은. 뭔가 보람을 얻고, 내가 얘를 바꿔주고 얘를 키워주고 하면 그게 보람인 거예요. 그런 애들은 노력을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노력만 하면 뭘 거냐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못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식신제살들은 평생 병이야. 오지랖 떨었다 이런 거거든. 그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 내가 알아주고 주변이 알리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노트북을 여러분의 평생 동반자로 만드세요. 지금 핸드폰이 평생 동반자잖아. 그죠? 해서 앞서간 거야. 조금 더. 용량을, 전문성을 높인 거지? 핸드폰보다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거 하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운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전문가는 헬스 트레이너 되는 게 이제 상담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웃긴 게 뭐냐면 내 제자들이 지금 요즘 들어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어. 다 때가 된 거야. 에? 오픈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내 운 따라가는 것도 있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한 2년 후면 이제 그런 어떤 어떤 소속감이 이제 생기게 되지 않을까? 응? 내 사주에 이제 그 그런 기운, 내 사주는 인호술 기운과 사오미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경호대운이 오면서 이게 세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자 이게 미래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 그거 안 틀리거든. 이걸 팍팍 내가 맞춘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되는 거 알잖아. 별거 아니에요. 그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알아야 돼. 이 공부를 그렇게 해야지 뭔 대단한 걸 안다고. 대단한 거 아는 게 착각하는 거지. 그게 자연스러워야지. 이런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몸에 그냥 스며드는 거야. 마치 자 아침 되면 아 이제 점심 되겠지. 점심 되면 점심 먹어야 되잖아. 저녁 되면 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이 공부가 대단한 거 아니다. 근데 그런 공부 해봐. 다른 사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땐 대단하게 보이거든. 그거요. 아, 난 별로 그냥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 와, 이러는. 또 그거에 고무돼가지고, 아, 나 그런가? 이러지 말고. 휴. 여러분 아셨죠? 여기 이제 앞으로, 이 아카데미가, 아까 이제 그 강의, 그 사주 강의를 했지만 간단한 거야 그냥 이것만 보세요. 천간에 이 글자 봐봐. 이거 인간이거든. 을목은 그죠? 네. 오케이. 자 을목이 태양을 봤잖아. 을목 막 잘하겠죠? 을목이 인간이라고. 그럼 이사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아니 이게 만약에 내 수강생들이다. 내가 배워서 수강생들이다. 그럼 이 을목한테 이 개수는 뭘 주는 거야? 물 주는 거지. 키우는 거죠. 그 이 을목은 잘 자라 안 자라? 응?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지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을목 입장에서, 자, 물도 있고, 태양도 있고, 잘, 저, 정돈된, 옥토도 있고. 그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내가 꾸민 건가? 잘 생각해봐. 을목이 지금 물도 있고, 태양도 있고, 기토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여기 왔잖아. 그러면 요 사주에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어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왔잖아. 그러면 여기 온 여러분들이 어떤 인간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야. 지지 딱 보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야 뿌리는 있어. 이게 고무적인 거란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뿌리가 있다는 거는 멘탈이 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있는 거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어떤 뚝심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래 있는 사람들. 여기 왔다가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겠지? 맞잖아. 분명히 뿌리가 있는 사람이죠? 이러면 더 강하죠?
그쵸? 근데 월지를 봐야 된다. 겨울이다 이거야. 한겨울에 을목이 태양을 본 거죠. 여러분 이런 거야.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글자 이게 당연히 맞지. 안 그래? 목이 있으면 병화가 제일 그지 여겠죠? 이거 없으면 맞잖아. 겨울에 겨울 나무인데 병화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게 조의 개념으로 좋은 건데 용신은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용신은 나의 화두야. 여러분 사주의 용신은 좋고 나쁜 게 아니라니까. 나의 화두라니까. 내 인생에 반드시 알고 내가 저것을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 지름길, 뭐 방향, 지표 같은 거야. 괴수 입장에서 이게 용신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뭐야? 비견이죠. 그럼 사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야? 비견이 나와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게 똑같은 사람이면 얘 이 자수만 놓고 보면 이 자수 기준으로 을목도 있고 겨울나무잖아. 겨울나무에 병화 있고 이런 애라는 얘기야. 근데 이 자수가 어떤 거야? 자미원진에다가 자유기문인. 얘가 상태가 좋아 안 좋아? 아니 그냥 봐보세요. 상태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상태 안 좋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상태가 안 좋아 봐야지. 내가 맞잖아. 그럼 개수만 뜰 때 상태가 안 좋아진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 안 좋아진 그 나가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야.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응? 간단하잖아. 어렵나? 예, 누구요? 예. 어렵지, 그러면. 내가 20년 넘게 해가지고 공부한 건데, 그러면. 쉽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어렵지. 3년만 해보라고. 맞잖아. 걔도 그 한자를 읊잖아. 여러분, 이게 진짜야.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그것만 계속 들어봐요. 나도 모르게 막 따라해.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 안 돼도 따라하잖아. 가요나 이런 거는 따라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뜻도 알게 되고. 내가 그걸 깨달은 게 뭐 때문에 깨달았냐면 불경하면서 깨달았어. 목닥치면서 깨달았다고. 저게 뭔 뜻인지도 몰라도 그냥 계속 하니까 입에 달리는 거야. 내가 애우려고 해서 처음부터 안 애우고 싶더라고. 천수경도 지금 다 못 애워요, 나. 근데 하면 다 해. 약창기도 뭐 그냥 다 하는 거지,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머리만 쓰면 대가리 아픈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살지 말고 몸뚱이로 살아. 왜? 딱 사주 상담하면 머리만 굴리는 인간이 있거든. 제일 그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야. 고치기 쉽지 않아. 맞잖아요. 머리가 한 사람은 고치기 쉽지 않아. 운동을 하고 해도 운동도 안 해. 절에 가가지고, 응? 누수님이 옛날에, 법당 딱 저 청소를 하고 걸레질을 하고 하니까 다 걸레질 하다가 내가 지금 뭐는 짓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얼마나 큰 그 행위를 하는 건지는 모르는 거지,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이거 없어요. 그냥 해. 내 인연 따라 반드시 와, 여러분들은. 하는 거야. 그 여기 하물며 여기 왔는데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다 하면 그거 알아서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억지로 해서 만든 인연도 아니고 어쩌저쩌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내가 이제 21일 기도를 했었는데 얼떨결에 기도했어. 왜 기도를 했느냐? 아, 막 돌려보는 거야. 못 오게. 우리 서구당에 못 오게 막 돌려가지고 내가 아, 이게 심각하다. 21일 기도 해라. 그래서 이제 무사히 했는데 그 인연 따라 오는 거란 말이야. 여기 자수 망가지면 안 되는 거야. 자수 망가지면 안 돼. 내가 신자잖아. 완전히 물구덩이잖아, 내가. 그 인연 따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화두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거는 이미 갖춰져 있는 거거든. 여러분. 그리고 자, 또 이런 걸 또 십성으로 또 해석한다. 식신제살. 식신제살에 식신생제까지 하잖아. 그죠? 거기에 편인 도시까지 합니다. 우리 어머니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편인 도식의 식신 제사례 식신 생제. 그냥 억울한 거야. 세상 억울한 거야. 왜 억울한 줄 아세요? 그거 어떻게 얘기할까? 잘 나누니까 억울한 거야. 아무것도 못하면 억울해지지도 않지. 원래 잘난 사람이 더 억울하다고, 여러분. 못난 사람은 억울 별로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안 그런가? 왜요? 평생. 잘난 사람들은 평생 억울해. 평생 요렇게 왔다, 요렇게 왔다. 자동차로 치면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많이 잘난 사람들은 잘나지 않은 사람을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자부심을 가져야지. 이런 사주들은 뭔가 목표를 그걸 뭐라 그러나? 명분. 목표. 그다음에 뭐 재성. 이거는 군사 같은 거니까. 군량미 같은 거니까. 이런 것만 딱 제시해 주잖아. 그러면 굉장히 이제 내 몸을 불사르는 패턴들이야. 성격이. 그게 너무 심해서 문제인 거지. 응? 심해서 문제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적당히 조절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야. 응? 국회의원, 뭐, 정치가들 보면 이런 사주를 좋아해. 딱 주군이다라고 하면 그냥 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어떤 개념이 아니라 믿으면, 한번 믿으면 내 사람이다,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하면 그냥 가는 거야. 더더군 인성이 없으면 더 그래요. 인성이 있으면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센치해지거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러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이제 내가 정사일 주인데, 이제 경호대운이 딱 오잖아. 그러면 요거, 미토, 인연들이 많이 와. 많이 올 수밖에 없다. 아까 내가 궁합을 내가 본다고 했지. 궁합이라는 게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라, 인연 보는 거야, 인연. 된다, 안 된다는 없어요. 근데, 아, 요 인연 따라 왔구나. 그럼 요 인연을 이제 쳐다보는 거야. 그거에 최선을 다 하는 거지. 다 하는데 나는 이제 사람마다 근데 또 틀릴 수 있잖아. 그런 거예요. 운이 좋다, 나쁘다는 없어, 여러분. 정말이야. 요렇게 보면 좋고, 요렇게 보면 나쁘고 하는 거요. 그걸 좋다, 나쁘다 박박 우긴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그, 멍청한 인간이냐고. 멍청한 인간이요.
자, 이제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어떻든 이런 좋은, 우리가 뭐 운동을 하려면 그래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몸으로 운동한다는, 그러니까 몸하고 정신하고 다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네, 여기가.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혹여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 아, 기왕 듣는 거, 서구당 선생한테 직접,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 눈높이가 있어. 눈높이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주어진 여건에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게더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이제 강의를 마칠 거고, 이제 못다한 얘기는 이제 뒤풀이 하면서. 원래는 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내가 조금씩이라도 사주를 탁 한번 다 봐줄까 하는 생각도. 아, 뭔 박수를 쳐. 지금 내 강의를,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사실은. 그런 거고, 이제 이렇게 또, 어쨌든 인연이 됐으니까, 여러분, 조금 쉬었다가, 예? 그래도 안면이 좀 트여야, 이렇게 대화도 하고, 예? 간담회도 할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자기소개를 한번 쫙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아, 근데 자기소개 왜 흥흥해?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뭐 기왕이면 그냥 누굽니다 해서 쏙 들어가지 말고, 내가 왜 여기 왔고 뭐 이런 거라든지, 내 인생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게,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좀 진지하게, 맞잖아요. 이런 시간이 뭐 이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자주 이제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 그런 거니까, 그렇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